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드디어 이제 염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염승환 부장님과 함께 오늘 증시 개정 상황까지 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어떤 이슈부터 좀 살펴볼까요? 오늘요. 그러니까 근데 뭐 오늘 좀 셀트리온 얘기는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 뭐 많은 분들이 네, 또 네. 채팅창도 남겨주셔서 네, 어제 임상 네. 이상 결과가 나왔죠. 네.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제가 이제 증권사 보고서를 읽어 보니까 네. 대체적으로 이제 그 임상 결과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좀 엇갈리는 부분도 있어서 네. 제가 최대한 이제 보고서 위주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키움증권에서 이제 발간된 보고서 말씀을 한번 해드리면. 일단 이제 그 상황의 심각성 등을 고려한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심사는 그렇게 까다롭게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약간 통 이제 지금 식약처에 그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해놨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2월에 나올 텐데 가능성 좀 높다고 본 것 같고 이상 후 긴급 사용하는 네, 거죠. 삼상하기 네. 전에 네. 네. 뭐 삼상은 이제 만약에 사용 승인을 받아도 계속 해야 됩니다. 하기는 삼상은. 그 릴리의 코로나 치료제도 모든 데이터에서 이제 값을 충족한 게 아니었는데도 그때 한번 이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셀트리온 치료제도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번 이제 그 코로나 치료제는 추후 다른 국산 코로나 치료제의 이제 선두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적어주셨고 그리고 근데 다만 승인 자체 모멘텀을 좀 바라기보다는 중요한 건 이제 실적 아니냐 네. 이게 이걸 통해서 만약 승인을 받은 다음에 얼마나 매출이 나올 것이냐 코로나 환자가 이걸 이제 치료를 받았을 때 어느 정도 매출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아니면 수익성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나오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적었고요. 그다음 메리츠에서도 지금 이제 보고서 나왔는데 위약 대비 임상적 회복에 걸린 시간을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는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입원 일수라든가 이런 걸 감소시킨 거죠. 그래서 네. 중증 환자 발생률이 이제 위약 이제 가짜약이죠. 가짜약 대비해서 68% 좀 감소를 했고 이제 시사점은 그 위약 대비 임상적 회복에 걸린 시간과 이 중증 환자 그 발생률을 일단은 감소시켰기 때문에 의미는 상당히 좀 있다. 특히 이제 의료 시스템 정상화 이게 뭐 입원 일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이제 병원에서 입원 환자가 그렇죠. 많아지니까 예, 예, 예. 의료 시스템 마비가 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는 중환자 병상 같은 거 상당히 좀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했고 그다음에 중증으로 가는 걸 좀 많이 막아줬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더 예. 심각해지고 계속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그거를 좀 줄여줬다. 예, 예. 그리고 가장 이제 공통적인 건 이거예요. 안정성은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뭐 부작용이나 없다. 그런 건 없었다고 지금 이제 어제 지금 뭐 저 미국의 의사 한 명이 지금 뭐 사망했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네. 네, 화이자 백신. 네. 그 뭐 그 인과관계는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국내 식약처 조건부 허가 가능성은 일단 매우 높다. 메리츠에선 그렇게 좀 평가를 해갖고 그다음에 예. 이제 중화항체 치료제가 되게 많이 있어요. 릴리와 리제너론의 항체 치료제가 있는데 네. 그거랑 좀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환자 분류 기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그냥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향후에 이걸 가지고 미국 FDA하고 유럽의 EMA 여기서 긴급 사용 승인까지 갈 수 있을지 이게 되면 또 상당한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해외 쪽으로 네.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 3상 진행에 따른 이제 해외 승인 여부도 좀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역시 그 셀트리온이 자체 개발한 신약이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복제약이잖아요. 사실상. 네, 네, 네. 근데 그 한계를 뛰어넘은 이제 걸 보여줬기 때문에 신약 개발 역량도 충분히 있음을 이번에 좀 보여줬다. 다만 이제 조금 그 톤은 좀 다운 시켰어요. 뭐냐면 그
셀트리온의 실적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좀 존재하는 것 같다. 근데 그걸로는 돈 안 본다라고 그러는 거 아니었어요? 그 그렇죠. 서영재 회장도 뭐 원가에 뭐 국내 환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예. 물론 이제 수출이 열리면 이제 그거는 다른 얘기죠. 다른 문제죠. 예. 예. 그래서 2월에 이제 승인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금융투자에서 이제 짚은 건 뭐냐면 실적은 좀 기대하기가 어려운 게 코비드19, 그러니까 코로나19 환자 수가 일단 적다. 네.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리고 시장 규모가 국내가 일단 워낙 작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 김 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야만 좀 유의미한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적어. 거기는 뭐 하루에 뭐 몇십만 명씩 나오고 몇만 명씩 나오는 동네고 우리는 뭐 몇백 명 수준이니까.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신한증권은 되게 좀 긍정적이에요. 톤을 좀 신한은 되게 좀 좋게 썼더라고요. 국내 예상 공급 가격이 일단 40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이게 원가 수준 정도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거를 글로벌로 진출하게 되면 아마 80에서 100만 원까지 그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거의 원가에 파는데 해외로 가면 이제 두 배 정도 높은 가격 팔 수 있어요. 비싸군요. 예. 그래서 이제 글로벌 유통 파트너사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잖아요. 그래서 수익 배분 비율 확정 시 이제 구체적인 추정은 좀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올해 최대 생산 목표치가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1.6조 원에서 2조 원 정도의 매출이 일단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보수적으로 그냥 계산해서 뭐 100만 명이라고 해도 1조 원까지는 매출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일라이릴리가 이제 그 코로나19 치료제 매출액을 그때 이제 1.1조 원에서 2.2조 원 정도 제시를 했었고요. 리제너렌 같은 경우는 한 1,600억 정도. 그러니까 리제너렌은 좀 4분기 이게 이제 4분기 치료제 매출액이 1,600억이니까 4를 곱하면 한 뭐 6천억, 7천억 정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1조 원에 근접하는 수치인 것 같아요. 이 치료제 매출이 1년 연간으로 좀 따지면.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되면 셀트리온 전체 그룹의 매출 기여도는 굉장히 좀 유의미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한금융투자는 일단 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매출액을 고려하지 않은 2021년 셀트리온 매출액을 이제 2.44조 원 정도로 추정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올해 여기에 반영이 되게 되면은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 추정치 목표 주가 큰 폭 상향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신한은 조금 톤을 좀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개 회사 이렇게 나온 걸 제가 아침에 보고 바로 이제 써서 가져오긴 했는데 일단 대체적으로는 어쨌든 결과 자체는 유의미한 것 같아요. 뭐 안정성도 좋았고 근데 거기서 엇갈리는 것 같아요. 실적에 대한 평가가 뭐 주가가 어떻게 반영될 거냐. 그러니까 근데 공통적인 건 그겁니다. 글로벌로 나가야 큰 돈은 벌 수 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좀 어제 그 결과가 사실 장 마감 후에 나온 거라서 어제 종가에 얼만큼 영향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종가는 뭐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셀트리온 주가가 오늘 아침 주가를 한번 지켜보시죠. 사실 주가가 아마도 여러 가지 의미를 함의한 결과치를 보여주지 않겠나 이렇게 싶은데 사실 신약 개발과 이 주가의 상관관계가 꼭 정의 관계나 부정의 관계가 되지 않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한번 조심스럽게 지켜보시자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오늘 이제 시간 좀 많이 지 않은데 그 오늘의 일정부터 일단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옵션 만기일이고 제가 이제 옵션 포지션 보니까 저번에 한번 설명은 드렸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또 대부분 많이들 까먹으셨겠지만 예전 영상 한번 찾아보시고 일단 어제 보니까 외국인들은요 굉장히 강한 상승 포지션입니다. 콜옵션을 굉장히 많이 샀더라고요. 그래서 3,250까지는 열어놨어요 외국인들이. 그리고 풋옵션 제가 매도는 지지라고 있잖아요. 이제 풋옵션 매도는 3,100 정도에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포지션으로 보면 3,100에서 3,250 정도. 근데 일단 콜 매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외국인은 좀 굉장히 좀 상방, 상방으로 좀 포지션을 잡아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오늘 이제 갤럭시 S21이 전격적으로 좀 공개가 되는데 가격을 뭐 많이 낮춰서 뭐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또 부품들이 탑재될지 한번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 중국의 오늘 장중에 12월달 수출입 동향이 일단 발표가 되고 그다음 오늘 저녁에는 가장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파엘의 연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엘 연준장이 요새 뭐 테이퍼링 얘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뭐 이런 군데서 그래서 선을 확실히 그어줄지 아니면 또 그냥 미지근하게 갈지 한번 지켜보시고 바이든
그분이 그렇게 선을 확실히 안 긋더라고. 네. 그분 성격이 약간 변호사가 돼서 그런가? 네. 네? 이렇게 빠져나올 때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네. 얘기하는 스타일이야. 네. 그리고 바이든 당선인이 이제 추가 대규모 부양책 발표한다고 하니까 오늘이요? 예. 네. 그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두산 인프라코 소송 결과가 오늘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두산 그 인프라코어가 중국의 94년도에 DICC라는 법인을 설립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당시 3년 안에 중국 증시에 상장하기로 약속을 하고 사모펀드 같은 데서 돈을 받았어요. 지분 투자를 받은 거죠. 네.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상장을 못 했던 거죠. 근데 그 소송이 걸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들은 배상을 해라. 그게 한 8천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투자자들은 두산 인프라코어에 투자한 사람들이 아니면 그 여기 DICC라는 DICC의 중국 법인에. 네. 근데 상장을 기대하고 한 거 약속을 했는데 네. 너네 왜 안 지키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소송을 좀 건 건데 일단은 1심에서는 두산 인프라가 사실 이겼고 네. 2심에서는 오히려 졌어요. 아, 그래요? 예, 이제 오늘 최종 판결이 나는데 만약에 지게 되면 이게 8천억을 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가뜩이나 지금 이제 현대중공업 쪽으로 이제 매각을 해서 이제 돈을 받아서 재무구조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여기 또 배상금을 또 지급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두산그룹 입장에서 그럼 네. 그 인수도 의미가 없어져 버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매각하는 돈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죠. 매각 자금으로 받은 게 그래서 오늘 결과가 좀 두산그룹주한테 상당히 좀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체크를 주주분들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약서 잘 써야 돼. 네. 진짜. 네. 근데 법원이 1심에선 그러니까 두산 편 들고 2심은 또 졌어요 두산이. 그러니까 참 네.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법원 판결이 오늘 아마 네. 11시인 모양이에요. 장이 네. 시작되네요. 네, 오늘은 일단 어제 상당히 좀 오후장에 좀 견조했는데 오늘은 좀 하락 출발할 것 같습니다. 3,134포인트 정도 13포인트 개파락 날 것 같고요. 코스닥도 976포인트 한 2.5포인트 정도 일단 하락 출발을 좀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요새 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요새 뭐 주가 흐름들이 뭐 그렇게 뭐 큰 변동은 없는데 일단 약보합 정도 출발하는 것 같고요. 오늘 상승은 한국가스공사가 1.8%. 요새 이제 코로나 피해주들이 되게 좀 주가 흐름이 좋은데 대한항공도 한 1.8% 정도 올랐고 요새 그 네이버 주가가 어제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네이버. 오늘도 한 1.5%. 네이버 역시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쿠팡과 경쟁하니까 쿠팡에 이제 상장을 하면 네. 네이버가 그러니까. 싼 거 아니냐. 또 야, 이런. 쿠팡이 그 정도면 야. 예. 네이버는 싸다 뭐 이런. 그럴 수 있겠어요. 예. 네. 그래서 저번에 롯데쇼핑 이마트도 그런 그러니까. 이유로 갔고. 예. 그래서 쿠팡이 좀 많은 기업들 주가 움직임을 좀 달리게 만들고 있고요. 아니죠, 네. 진짜 뭐 저 잘 됐으면 좋겠어. 나스닥에서 네. 진짜 짱짱하게 날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네. 우리 손정희 회장도 좋아지겠지만 우리 유통업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해외 투자자로 네네. 평가를 받는 거니까. 아니 우리 회사는 좀 그런가. 하여튼 우리나라 회사 중에 나스닥 상장돼 있는 회사들이 뭐 있어요? 나스닥 상장이요? 없어요? 몇 개 있었어요. 네, 그 ADR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네. 원주도 있었는데 있었죠. 결과도 다 안 좋았지. 네. 네, 무슨 기술기업 한두 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회사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유의미한 기업은 없는 걸로 제가 네. 알고 있어요. 네. 아니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전기전자 혹은 뭐 IT 저 강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나스닥 상장된 게 한 개가 없어요? 예전에 근데 그 얘기는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나스닥 상장 얘기가 한번 있긴 있었어요. 네. 예전에 코스피 상장 전에. 통상 나스닥 상장 카드를 예, 우리 거래소를 압박하는 용도로 예. 쓰지 이렇게 안 해주면 갑니다 우리 예.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습니다. 예. 야, 좀 이해가 안 되네. 예. 자 그리고 오늘 하락하는 종목은 예. 현대모비스가 4% 빠졌는데 어제 아마 장중에 그 갑자기 애플이 중대 발표한다 그래가지고 이거 현대차랑 뭐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예. 봤더니 뭐 인종 차별 관련한 그런 발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기대했던 안레이시즘. 네. 네. 그래서 역시 그 사실 인텔은 그 절대로 그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애플. 네. 애플 같은 경우는. 네. 네네네. 애플은 뭐 어떤 거래처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어제 시장이 좀 오버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셀트리온이 3.4% 역시 시장 반응은 조금 차가운 것 같아요. 좀 기대보다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지금 그 주가는 한 3% 정도 일단 좀 빠지는 것 같고 네. 그다음 한미사이언스가 한 2%, SK이노베이션도 2.3%. 최근에 좀 강했던 주도주들이 조금은 약간 좀 밀리는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뭐 코스닥 코스피도 좀 그런데 계속 그 코로나 피해주들 위주로 계속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랜만에 게임주 W게임즈가 2.9% 정도 올랐는데 W게임즈가 이 소셜 카지노 게임하는 회사인데 미국에 자회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상장이 철회돼가지고 작년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주가 안 좋았는데 최근에 이제 세계 1등 소셜 카지노 회사가 상장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 다시 조금 모멘텀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롯데하이마트가 한 3.5% 정도 반등했고요. 그 다음에 영업무역이 1.4%, 뭐 대상이 1.4%, 약간 좀 저평가된 기업들이 조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 어제 좀 FNF가 그 한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로 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네. 오늘 한 2.6% 정도. FNF가 옷 만들고 모자 만드는 그 디스커버리. 디스커버리하고 네, MLB.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중국 매출이 높아가지고 면세점이 안 돼가지고 좀 많이 빠졌는데 그러니까 다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샀던 건데 정말 MLB. 그 MLB 모자랑 신발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중국 분들 MLB 볼 때마다 10년 전에 내가 했으면 대박 났을 텐데 추억의 MLB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그 유진테크 뭐 PI 첨단서재 동국제약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올라가는데 특별한 뭐 이벤트는 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셀트리온 그룹주가 좀 좋진 않습니다. 그 아까 셀트리온 빠지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한 5% 제약도 한 5% 정도. 그래서 이렇게 셀트리온 그룹주가 좀 빠지면 이거 아무래도 코스닥 안 좋죠. 네, 부담이 좀 될 바이오주들한테 부담이 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코스닥 그렇게 많이는 안 빠지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셀트리온 외에 크게 뭐 충격은 안 주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코스피는 마이너스 5포인트 정도 지금 하락했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1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뭐 거의 약보합 정도 지금 유지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제 보니까 어제는 조금 진정하셨더라고요. 어제는 코스피도 한 1000억 정도밖에 안 살 정도로 네. 그냥 최근에 그냥 조단위로 사셨잖아요. 근데 어제는 네. 확실히 좀 매수 규모를 줄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줄어들었더라고요. 확실히 어제 같은 경우 그랬고 오늘도 좀 매수폭은 많지 않고 외국인 기관은 400억, 700억 정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도 금융투자가 한 400억 정도 지금 계속 좀 적극적으로 좀 매도하는 게 좀 특징적이고요. 그다음에 섹터 쪽으로는 오늘 그 종합상사가 좀 강한 편이고 화학 섬유 쪽에서 효성 TNC가 오늘 8% 급등하는데 이게 그 키움증권에서 보고서 나온 거 보니까 그 효성 TNC가 글로벌 스판덱스 1위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네. 2등이 중국에서 제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 회사보다 시총이 훨씬 싸다. 작아요? 예. 네. 뭐 5분의 1인가 7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너무 좀 저평가된 거 아니냐. 근데 요새 스판덱스 가격이 워낙 또 많이 올라가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보고서가 좀 나온 게 있어서 아마 네.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니 근데 효성 TNC가 8% 오를 줄은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효성 TNC 얘기 나오자마자 어떻게 그거는 아시는 거예요? 아침에 보고서를 보고 왔으니까요. 와. 아침에 보고서에 그 키움증권의 보고서에 전 기업 보고서를 아침에 다 보고 와요 일단. 아 그래서 목표 주가를 올렸구나. 아니 정프로 뭘 이렇게 새삼스럽게 아니 아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준비해 온 거 미리 이제 보시고 아니 시장 걸, 보다가 그냥 아니 뭐 하다가 야 8% 올랐는데 얘가 보고서 관련 보고서가 있어 오늘 나왔어요 아침. 와. 그래서 이제 생각이 나서 아, 대단하다. 왜 올랐는지 저도 이제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데 모르는 이유를 좀 이제 신기해. 어 신기해. 아 진짜 대단해. 진짜 너무 신기해요. 나도 신기해. 자 그리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그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좀 유의미한 보고서들은 보고 오다 보니까 근데 이제 움직이는 게 보여서 말씀드린 거고 네. 역시 오늘 MLCC 뭐 아까 뭐 철강주 얘기하셨지만 철강주도 괜찮고요. 2차 전지 장비 인터넷 대표주도 오늘 좀 분위기들은 좋습니다. 그래서 증시 뭐 계속 종목 장세 이어지고 네. 그나마 오늘 좀 안 좋은 쪽은 아까 말씀드린 셀트리온 그룹주하고 역시 어제 애플 기대감이 너무 커서 좀 실망 매물 나오는 자동차. 자동차도 좀 네. 빠지고요. 이쪽은 이제 되돌리는 거죠 그냥 아니다고 하니까. 근데 애플이 뭐 한다 안 한다 얘기한 건 전혀 없어요. 바뀐 거는 전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근데 그 어제 뭐 기사 보니까 뭐 팍스콘하고 지리자동차하고 이렇게 뭐 또 합작사 만들어가지고 애플카 또 한다는 얘기도 좀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그 지리자동차 많이 올랐더라고 최근에. 예, 지리가. 예. 그래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 애플이 현대차에도 분명히 뭔가 뭐 협상을 제의했을 수도 있긴 있는데 여러 군데 한 것 같긴 해요. 애플이 그냥 하나만 하지 않겠다 이런 좀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팍스콘하고 애플은 정말 친밀한 관계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업체들 통해서 뭐 플랫폼을 공급받지 않을까. 팍스콘은 자동차 안 될 걸. 왜요? 팍스콘이 뭐 어떻게 그 자동차 조립하는 회사잖아요. 그 아이폰. 아유, 자동차는요. 네. 아무리 뭐 저 전장한다지만, 자동차 그게 만만한 거 아니에요. 만만한 거 아닌 걸 테슬라 만들었고 지금 엄청 팔고 있잖아요. 에? 만만한 거 아닌데 안 또 팔고 있잖아요. 아니 테슬라가 지금 몇 년 된 회사인 줄 아세요? 테슬라가 그렇게 만만한 회사입니다. 테슬라. 아니 테슬라에 대해서 감정 나오네. 아니 아니 그게 어? 아니고 여러분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 아, 자동차 만들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핸드폰 조립하다가 자동차를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네, 그 질이랑 같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뭐 팍스콘이 성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서 투자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쪽 판이 커지고 있구나. 이제 애플까지 어째 뛰어드는 거잖아요. 네네네. 빅테크 기업들 우리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가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판이 커지니까 사실 뭐 자동차 부품주 입장에서 나쁠 건 전혀 없죠 사실. 이제 그 전방 산업이 커져버리는 거잖아요 사실. 네. 예. 자 그럼 이제 준비해 주신 네. 내용도 한번 또 가볼까요? 네. 그 삼성의 이번에 그 엑시노스 2100이라는 그 스마트폰의 두뇌죠. 이제 어떻게 보면 PC로 따지면 CPU 그걸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작년에 나왔던 그 갤럭시 S20에는 그 국내용 제품에는 엑시노스가 탑재도 안 될 정도로 좀 굴욕을 당했는데 네. 이번에는 칼을 갈아서 이제 제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퀄컴과 이제 비교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퀄컴 제품보다 제품하고 이제 성능은 좀 비슷한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은 훨씬 좀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뭔가 유의미한 제품 좀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특히 중국 쪽에 이번에 또 납품도 됐다고 하니까 중국의 스마트폰 회사들도 이제 고성능 칩을 네. 좀 요구하는 게 많으니까 삼성이 엑시노스 2100을 좀 계기로 해서 좀 뭔가 터닝포 시스템 이제 반도체 사업부가 그동안 좀 부진을 떨치고 좀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좀 이거는 저 파운드리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파운드리는 아니고 이제 삼성에서 설계하는 거죠, 설계. 삼성에서 설계해서. 네, 파운드리는 삼성에 또 맡겨요. 그러니까요. 네, 같이 하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파운드리 사업부랑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퀄컴이 설계를 한 걸 삼성이 수주 받아서 만들어주는 네네. 거고 네, 이 제품은 파운드리고. 삼성 시스템 LSI 사업부가 설계를 하고 파운드리가 만들어져요. 이번에 5나노 공정이 적용됐대요 최신. 그래서 서로한테 윈이죠 잘 되면. 네네네. 네, 삼성 입장에서는 좋은 설계도 하고 만들기도 네. 하고. 네. 그래서 사실 그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퀄컴이나 애플이 좀 삼성을 좀 꺼려하는 거죠. 왜냐면 맡기는 걸 삼성이 두 개를 같이 해버리니까. TSMC는 그냥 파운드리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약간 불편하긴 네, 불편할 그래서 거야. 네. 얘네들은 맡기면 우리 잡아먹을 거 아니야 네, 이런 생각하겠지. 아, 실제로 애플이 예전에 처음에는 삼성 파운드리에 다 맡겼어요. 네. 그러다 TSMC로 다 줘버렸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뭐 그런 좀 얘기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예전. 맞아요. 네. 반도체 분사한다 그런 얘기도 예전에 잠깐 있었어요. 있었잖아요. 분사해야 네. 파운드리 커지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죠 사실. 자 그리고 이제 대기업의 간판 사업이 줄줄이 바뀐다고 하는데 요새 뭐 진짜 개인 투자분들이 4대 그룹 주 막 그냥 사셨잖아요. 삼성, SK, 뭐 LG, 현대차 샀는데 근데 뭐 비싸게 샀다 뭐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4대 기업의 흐름이 좀 많이 바뀌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경쟁적으로 지금 뭔가 네, 신사업도 맞아요. 하고 더 예.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은 올해는 신성장 동력으로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해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인공지능 등 혁신 기술이 없으면 SK의 미래를 담보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언급을 직접 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국내 대표 기업의 어떤 간판 사업이 이제 다 바뀌는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자동차 하면 현대였고 유통 롯데 같은 이런 이미지는 이제 점점 퇴색될 수 있다. 이런 이제 기사고요. 특히 이제 최근 한 달 사이 SK 하나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 그룹이 뭐 수소, 태양광, 인공지능, 뭐 로봇 이런 쪽에 막 투자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실제 지분 투자까지 하고 그래서 그 금액이 무려 3.8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4대 그룹 합쳐서 최근에 나왔던 거. 근데 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일단 이제 이들의 미래 간판 사업이 현대차는 자동차인데 여기서 로봇과 도심항공 모빌리티 예전에 고태봉 센터장 네네네. 오셔서 많이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예. 그쪽으로 가고 있고 SK는 정유가 원래 좀 핵심 메인 비즈니스인데 수소랑 이제 배터리로 가고 있고
하나는 화학과 방산인데 태양광 수소. 어제는 또 인공위성 업체 하나 인수했잖아요. 네. 네, 그쪽으로 가고 있고 LG는 가전인데 인공지능과 배터리 거기다 이제 전장 부품까지 하고 있고 포스코는 제철이지만 포스코도 뭐 수소나 배터리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배터리 소재 만들잖아요. 네네. 그런 쪽으로 이제 대규모 투자 계획을 하면서 일대 변신을 예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돈 투자는 많이 들어가니까 비용 부담은 있겠지만 결국에 신성장 산업으로 지금 가는 흐름에서 좋은 좀 모멘텀을 주고 있고 또 특히 뭐 4대 그룹이 돈이 또 워낙 많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현금성 자산이 지금 6개월 전보다 무려 14조 원이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4대 그룹의 현금이. 그래서 그 돈으로 뭐 그동안 좀 비판을 좀 받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현금만 쌓아놓은 거 아니냐. 네네.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의미 있는 쪽에 좀 투자를 하고 있어서 시장의 평가도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죠. 성공이 없으려면 투자 안 하시려면 돈을 주세요. 배당을. 네. 그래서 그 배당 받아 가지고 그냥 주식 사보라니까. 네. 이런 분위기 아니야 지금. 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투자를 좀 많이 한다 이거죠. 네, 미국의 그 나스닥 보면 항상 부러웠던 게 M&A 해가지고 주가들 많이 갔잖아요. 막 좋은 기업들. 네. 우리 한국은 그런 게 사실 별로 없었는데 요새 우리 한국의 대기업들 보면 M&A에 인색하진 않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하고, 네. 그다음에 SK가 엊그저께 플러그파워 인수하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좋게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선의의 이제 투자 경쟁이 되는데, 네. 그것도 이제 그분들끼리는 아마 대충 이제 사석에서도 뭐 형님 아무 하지 않겠어. 예? 태원이 형 뭐 의선아 뭐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재웅이 잘 지내니?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최태원 회장이 워낙 대박을 쳐버리니까 하이닉스 등등 해가지고 뭐 아 예전에는 저 자산 순위로 저 밑에 봤는데. 그렇겠죠. 예. 어? 이렇게 같이 만나면 그러니까 아이, 나는 예. 뭐 했지? 맞아요. 나도 좀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때 후계 체제가 된 거야. 정의선 부회장이 부자 떼버렸지. 맞아요. 또 이재용 부회장은 부자는 달고 있지만 실제로 뭐 아, 저 이건희 회장 자꾸 했으니까 네.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다 구강모 회장도 몇 년 전에 이제 또 그 회장 체제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4대 그룹의 이 최고 경영자 및 이런 그 의사결정자들이 아, 나도 경쟁적으로 더 우리를 키워야 되겠네. 또 신사업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맞아요. 되는 그 무렵이란 말이에요. 예. 지금.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새롭게 또 수장이 됐으면 뭔가 예. 보여줘야 되잖아요. 보여줘야지. 예. 그랬다 공교롭게 진짜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글로벌 M&A 쪽으로 간다는 예. 거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뭐 어제 뉴스들 보셨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소부장 펀드로 돈을 많이 버셨더라고요. 더블 났네. 예. 더블 나서 네. 그 돈하고 일부 돈 이제 더 추가해서. 한국판 뉴딜 펀드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이제 예전에 한국 수출 규제 때문에 일본이 소부장 펀드에 이제 가입해서 90% 수익이 났대요. 그래서 다섯 개 펀드 뭐 삼성 뉴딜 코리아 뭐 KB 코리아 뭐 신한 BNP 미래에셋 타이거 BBI 이제 하나로 FNK 뉴딜이라고 하는데 네. 이쪽에 각각 1,000만 원씩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과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대통령이 또 이렇게 뭐 투자한다는 건 주식시장에는 뭐 긍정적인 뉴스고 예전에 보니까 그 어느 분이 썼던 자료 보니까 외환위기 때 그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네. 그때 주식깎기 운동 이라 그래가지고 DJ 경제 살리기 펀드가 있었나 봐요. 그쪽에 투자를 했는데 70% 정도 수익이 났고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펀드 가입해서 한 40%.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도 수익률은 조금 뭐 미진하지만 20% 정도.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이 그 펀드 가입해가지고 그게 크게 실패했던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수익률들은 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최악의 국면에서 하니까. 네. 최악의 국면. 아 그렇겠네요. 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증권과 보고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한국투자증권의 김대준 연구원이 쓰신 자료인데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살까 팔까. 지금 굉장히 고민도 많이 되실 텐데 반갑지 않은 조정이 좀 온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고 근데 언제 오더라도 이상하지 않지만 이제 막상 조정이 오면 좀 마음이 편치 않은 건 사실인 것 같다. 그래서 불편한 감정을 일단 잠시 접어두고 지금은 좀 시장 대응에 더욱 좀 골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 어떤 액션을 취할지 좀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정의 성격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네. 이번 조정은 이제 김대준 연구원 생각은 좀 짧은 기간 조정 정도로 그칠 것 같다.
기간 조정이다. 급락 조정보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 변동으로 주가가 낮아지면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아직 본격적인 조정을 이야기할 만한 변수가 지금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 강세장이 끝나려면 가장 본질이 유동성인데 이 유동성이 지금 꺾일 만한 징후가 좀 보이지 않잖아요. 어제도 예탁금이 또 사상 최고치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돈들이 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대세 상승의 가장 원동력인 유동성 문제에서는 아직 자유롭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시기상조는 시기상조인 것 같으니까 여기서 갑자기 급락을 한다는 건 그리고 글로벌 통화 정책도 아직은 크게 변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면 좀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좀 주식을 좀 비중을 늘리는 그러니까 변동성을 활용해서 오히려 그거를 좀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좀 보고서는 있었습니다. 네. 네. 이상 오늘은 이상입니까? 네. 하여튼 치열하죠, 연부장. 그 우리 업계에서도 조정론자 조정을 크게 받아야 된다라고 네. 주장하는 분들과 약간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뭐 2,600, 700부터 계속 조정 이제 외치셨던 분들이 네. 여전히 이제 아직도 이제 좀 조심해야 된다 의견도 많이 계신데 네. 약간 톤은 좀 그러니까 강도는 약해지셨더라고요. 확실히 예전보다는 네. 좀 약간 풀이 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조금은 이제 기세는 좀 약해지셨고 네. 근데 이제 대부분 근데 제가 증권사 이렇게 보고서를 보잖아요. 근데 네. 톤이 세신 분들도 약간 대부분은 일치해요. 그러니까 급나간다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쉬어갈 수는 있을 것 같다. 여기서 계속 날아가는 거 좀 무리는 있다. 그러니까 방금 김대준 연구원 뭐 보고서도 보여드렸지만 약간 좀 쉬어가는 그림은 나올 수 있다는 쪽으로는 대부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는 네. 참 우리가 그 미스터 마켓이라는 책도 여기 우리 연부장하고 같이 썼지만은 네. 시장 앞에는 참 겸손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상승론자나 하락론자나 또 장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나 또 조금은 그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나 상대방의 논리 구조나 관에 대해서도 잘 이렇게 생각해보고 네. 올라간다 내려간다만 집착하지 말고. 네. 그리고 적어도 증권업계에서의 어떤 토론 과정이나 이런 컨센서스를 이룰 때는 아 내가 생각을 잘못했네 네. 그 부분은 그리고 아 그건 당신 말이 맞았던 것 같아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먼저 같이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 아, 고집 부리지 않고 네? 고집 좀 부리지 않고 네, 왜냐하면 네. 사실 우리 그 뭐 기존의 방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게 아, 내가 볼 때 저 사람 틀렸어. 틀렸는데 예전에 한 말 때문에 계속 네. 그거에 대한 네. 그 논리를 계속 더 하다가 보면 망가져 좀 이상해져 버리잖아. 네. 그러니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게 장이니까.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지금은 좀 달라졌으면 용감하게 좀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우리 증권업계에 지혜 있는 분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잘 보여주는 것도 네. 우리 사회에 좀 다른 측면에 기여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장을 3프로TV에서도 좀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김프로님 의견에 공감하는 게 네. 그러니까 저도 뭐 사실 이제 주식시장 뭐 이렇게 참여한 지 되게 오래됐지만 제일 무서운 게 그거 같아요. 고정관념이. 맞아요. 진짜. 네. 근데 작년엔 고정관념이 다 깨져버렸어요. 기존에. 그래서 곧버스 사신 분들이 힘들어진 게 그냥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서 어느 정도 오르면 항상 빠졌거든요. 근데 그 고정관념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에 의해서 한 건데 점점 이게 뭐 어쨌든 요즘에 주가 움직이는 것들 보시면 아시겠죠. 정보의 비대칭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이런 유튜브나 이런 매체가 워낙 발달하니까 네.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완전히 지금 깨지는 시기로 좀 계속 가고 있어서 틀에 갇히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래요. 그건 맞는 거. 자기 말에 덫에 빠지지 않는 여의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연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